다이어티 부분 인기상 나 혼자 산다의 이장우 씨 축하드립니다. 인기상 나 혼자 산다의 이장우 씨. 장우가 너무 놀랐어. 완전 예상 못한 것 같더라고. 장우야. 근데 너 반응 같았어. 장우야. 아니 우리 다 놀랐지 생각도 못했잖아요. 근데 저거 리얼 몰랐다. 완전. 이거는 진짜로 모르는 거야. 맞지? 와, 나도. 장우 얼굴 빨개졌어. 어, 살 뺀 보람이 있어. 아, 멋있어. 야, 잘생겼다. 잘생겼어. 기름기 빠졌다. 파묘 쪽 빠졌네. 가루왕자, 파미왕자. 어쨌거나 왕자를 맡고 있는 이장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말도 잘해. 여유가 있어. 여유가 있더라고. 말도 잘해. 진짜 모르는 건데. 안 알려줘, 안 알려줘. 진짜 저는 오늘 베스트 커플상 하나 노리고 왔거든요. 진짜 떨리네요. 너무 감사드리고 연기도 너무 하고 싶지만 요즘에 예능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. 솔직하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너무 깔끔했어. 아주 만족스러워한다. 장우 오늘 술 많이 먹었다. 저 거의 대상거든요. 참 취해 있더라고. 자기 모습에 취해 있어. 장우 역할에 취해 있어. 기운 좋다, 기운 좋다 지금. 어, 우는 거 아니야, 저거? 우수에 찬 것처럼. 계속해서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. 세 번째 대상 후보이자 올해 예능 인상 수상자는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의 박나래 씨입니다. 너무 감사했지, 너무 감사했지. 대상 받았지. 아이고. 강도현님이 다 잡아주시고 그냥. 대명사로. 와 진짜 셀럽이다. 김보준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. 네. 미스터 코리아. 야, 진짜 연예인이다 지금. 아 이쁘다. 이쁘다 이쁘다. 진짜 연예인. 박나래 씨였습니다. 다리 아파서 그랬냐? 아이고. 이뻐 보이려고 저 귀신하는데. 아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. 아유. 아유, 아유, 아유. 누나 축하해요. 축하해요. 아이고, 아유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2022 MBC 방송인의 대상 멀티플레이어상. 멀티플레이어상 K리그에서 주는 상입니다. 나 혼자 산다. 나 혼자 산다.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의 기안팔사. 아이고! 아이고야! 아이고! 아, 준비 좀 펄펄 저거든. 이게 후보가 없는 상들이 더 깜짝 놀래가지고. 그래요.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받아서. 아이고! 기안팔사님이 이제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. 나는 걱정이 많이 내려갔어. 어머니 나 상 받았어요. 그리고 저 이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첫 때 막았어야 됐어. 저걸 막아야 돼. 안 돼 안 돼. 캔디가 한 마리 있는데 저 집에 강아지 캔디가 한 마리 있는데 애가 쥐약 같은 걸 먹었는지 애가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고. 아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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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잘했어요. 잘했어. 좋아, 아니야. 이 정도면 사고도 아니야. 뭐 말 이상하게 하지 않았니? 그 강아지 얘기만 좀 그랬고. 그래?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. 나머지는 괜찮았어. 주약.